식당에서 네. 어중 잘 먹습니까? 외국인만 하냐 생각하지 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어중을 먹는다 이거 뻥입니까? 아니 뻥이 뻥?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말은 들었어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어중 먹는 사람 찾는 일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을에서 사람들은 어중 잘 먹습니다. 건강입니다. 아유, 그렇지 않아요. 옆 마을에는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없어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시는데요. 누구예요? 저... 옆 마을은 드디어 힌트를 받고 말걸음을 채축했습니다. 야. 진짜 어중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진짜 반가워요. 할머니, 이 마을 사람들은 어중 먹습니까? 예, 어중 먹습니다. 먹어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아주 즐겁게 말씀하세요. 너무 즐겁게 말씀하시는데. 미역무요, 피부도 곱고 그래서요. 예, 매일 먹고. 그게 사실이군요. 건강하니까 먹습니다. 예, 근데 다른 거 아닐까요? 아니, 색이 똑같습니다. 어머, 정말 똑같아요. 네. 비타민 많이 먹었을 때. 한번 잡숴보세요. 잡수면 건강에 참 좋은 거예요. 드셔보세요.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 드세요. 나이 많으니까 많이 먹고 건강입니다. 그렇지. 아. 시원합니까? 예, 시원해요. 어, 나 갑자기 놀랐습니다. 어머, 진짜 먹어? 어둡네. 살짝 맛만 보세요. 맞아요? 따뜻합니다. 하고 약간 만들어진. 옥수수 맛이 나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옥수수 많이 먹고 어둡 나오면 옥수수 맛이 있습니다. 어둡 먹어 됩니까? 네, 이거 사람 어둠이 아니고 말 어둠이야. 네? 말 어둠이요? 더 충격적이에요. 정말? 어둠? 네, 말 어둠. 난 마을 사람이지만 동물 어중 어중에 먹습니까? 하지만 마을 사람들 냉장고마다 마을 어중이 들어있었습니다. 오, 왜요? 뭔가 있겠죠? 설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그 마을 어중 같이 갑니까? 예. 예. 가는데요. 나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거기는 외국인은 가져가는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돼. 위험해서 안 돼요. 산이 위험해가지고. 여기 끌치고 막 이런다고 가시가 있어서. 깊은 산속에 살고 있다는 말. 긴 바지 입고 마을 찾으러 출발. 긴 바지가 세트네요. 위에 산이랑.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말이 어디입니까? 산이 저렇게 있다고요? 역사도 한참 올라가야 돼요. 또 오, 가파르네요. 산이 상당히. 여기서 한 2, 300m 더 올라가야 돼. 아이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말은 어디에 있는 건지 콕콕 숨어버린 말. 말? 말 동네. 몇 마리? 어디? 몇 마리? 말이 다 찾았다. 말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나무밖에 안 보였습니다. 여기도 있고 예. 요거 있잖아요. 요거도 말이야. 요거 보여. 여기 그리고 전체가 말이야. 전체 유니콘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 어디 있다는 거? 귀신말? 이게 말. 그게요? 말 아닙니다. 타는 말이 아니야. 타는 말이 아니고 이게 말. 먹는 말. 나무? 나무. 나무 이름 말? 아, 실력군요. 바라보니 나무 이름이 말 어중 나무였습니다. 그렇죠. 이 나무 왜 말 어중 나무입니까? 아, 이 나무가요. 저기 냄새가 나가지고 말 어중 나무라고 하는데 냄새를 한번 어떤 냄새입니까? 한번 맡아봐. 냄새 좋지 않습니다. 냄새 안 좋지요. 그래서 내가... 말 오줌 나무라고 그냥 이렇게 먹습니까? 오줌 냄새 물에다 따려서 먹고 물에서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요. 젖골목이라 옛날 사람들은 젖골목이라는 거 약이 효과가 있어서 까마까치도 이 열매를 따다가 자기 조상들한테 미긴다는 거래요. 그래서 옛날 달여서 마시면 시원하고 좋아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